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떼굴떼굴 새덤, 라우를 닮은 새덤 종류들 중에서 페리도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이 페리도트가요, 여러분. 좀 키우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얘가 새덤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얘네들 좀 잘 웃잖아요. 근데 올해 제가 얘네들 보면서 진짜 정말 놀랬어요. 이렇게 그 페리도트들도 라울처럼 목대가 막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워서 아래로 결국에는 처져요. 얘는 지금 송춘이거든요. 페리도트는 아니고 얘는 송춘인데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 이런 수영들은 햇볕 관리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햇볕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이 키핑장도 그 햇볕 그 공간에 대한 이게 치열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공에서밖에 해가 안 들어오니까 밑으로 가려져 있는 이런 애기들이 목대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얼굴을 드는 거죠. 들어서 수영이 이렇게 기묘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요런 다육들은, 요렇게 늘어지는 다육들은 반드시 스탠드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해가 전면에서 들게 반드시 케어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공간이 안 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부자재들이 공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해놓으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해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도 송춘인데, 얘는 샹그릴라. 엄청 예뻤거든요. 진짜 속상하다. 얘 완전 망가진 거죠. 여기 보시면 너무 빠르게 웃자란 게 보이죠? 이렇게. 요런 애기들은 햇볕 관리가 진짜 필요해서 사방에서 해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밑에서 분갈이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았는지 자구가 되게 많이 나왔네. 요 녀석들은 목대 관리 해가지고 조금 여기서 해미를 조금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자, 요 녀석 페리도트들이 입장이 잘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얼굴이 무거우니까 자꾸 아래로 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리도트를 키우실 때는 반드시 좀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애시당초부터 엄청 긴 롱분에다가 심어주시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너무 예쁘죠. 요 녀석들이 여름에도 색을 잘 안 빼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름에도 보면서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진짜 예쁘다 이런 생각했어요. 얘가 지금 계절에 다시 이렇게 물이 들었다기 보다는 얘는 여름 내내 어느 정도 색감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요 페리도트는 프리티 다육에서 온 페리도트 너무 예쁘죠? 완전 그때 묵둥이었었고, 저거 진짜 인기 많았었어요. 그나저나 요 샹그릴라 진짜 너무 안타깝다. 얘 진짜 예뻤는데. 너무너무 예뻤었는데,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요런 수영들 관리하실 때는 반드시 높은 스탠드에다가 올려놔 주셔야 돼요. 자, 저쪽에 있는 페리도트 보여드릴게요. 요 페리도트는 이게 아마 제가 키우고 있던 거를 저희 엄마가 여기에다가 합식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페리도트를 처음 살 때 가격이 그때 16,000원인가 그랬었어요. 16,000원에다가 큰 가지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었나? 이제 그렇게 그거를 두 포트, 엄마 거 하나, 내 거 하나. 네, 여기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 진짜 사랑스럽고. 그리고 밑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영양이 많으니까 기저 부분에서 새끼를 엄청나게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요 녀석도 지금 해가 부족해 갖고 얼굴을 계속 이제 해를 찾아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우짤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진짜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해가 들어오게 높게 그렇게 분갈이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미인 종류들, 늘어지는 미인 종류들이 그런데 아메치스도 그렇고요. 머리가 무거운 다육들은 대부분 다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요 페리도트 너무너무 예쁘죠? 와, 진짜 이렇게. 예쁘다. 얘는 너무너무 귀여운 게 요 부분에, 이제 기저 부분에서 새끼를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게 한 게 이게 너무 귀여워요. 확실히 화분이 크고 영양이 좋으면 다육들이 덩치가 커져요.
그러면 약간 무거워지는 거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어디를 보고 있어.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얘를 작은 화분에다가 넣어서 달달달달 달궈버릴 건지, 아니면은 덩치를 조금 크게 해갖고, 그 다음에 달구기를 할 건지, 여러분들께서는 처음부터 분갈이를 하실 때에 한 번쯤 좀 생각을 하시고, 예,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은, 장래에 얘를 어떤 모양으로 내가 계속 키울 건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달궜던 애를 덩치를 키우면 여러분 크지도 않을 뿐더러 안 예뻐요. 진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샹그릴라 있죠. 걔처럼 안 예뻐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목질화가 돼버린 애들은 목대 굵기도 더 이상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얘를 키울 건가 달굴 건가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화분을 선택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그 다육에게 이제 그 수영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또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새롭게 구매를 하셔갖고 다시 도전하시는 걸, 네, 그런 거를 그런 방식으로 추천해 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다부댁이 키팽장에서 키우고 있는 요 페리도트 너무 예쁘죠? 페리도트도 여러분, 요 녀석들도 세덤보류에 속해요. 라우라고 많이 닮았고, 사실 세덤보류 치고서는 얼굴이 되게 크네. 되게 땡글땡글하게 큰 이제 그런 부류가 요런 부류. 라울이라든가 이 샹그릴라, 그 다음에 페리도트 요런 종류들, 종류 애기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예쁜 다육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